간단한 테스트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테스트? 실제로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할 때도 바로 이 그림을 이용한 테스트를 그림? 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치매 테스트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신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똑같이 그려요? 네. 오케이. 잘 기억해서 똑같이 그려주세요. 아직 기억 저는 살아있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들어봐 주시죠. 뭐요? 남상희 씨, 뭐요? 뭐요, 남상희 씨? 남상희 씨, 이거 맞아요? 근데. 같은 그림 본 거 맞아요? 아니, 맞아요. 이게 수근가고 이게 적벽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좀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 잠깐 동안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이용해서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도 볼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이 도형을 인지했는지 도형에 대한 인지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김한석 씨, 전원주 선생님, 박수림 씨 다 잘 그리셨는데 네. 남상현 씨 그림이 조금 부탁해요. 네. 오각형을 그리셨잖아요. 두 개의 오각형이 그려져 있고 양쪽이 겹쳐져 있는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약간 마른 목골의 사각형을 표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딱 만나죠. 그렇습니다. 네. 세 분 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남상일 씨 지금 가운데 겹쳐 있는 부분이 오각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치매가 있는 환자분들께서 그린 그림도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게 비슷하구나. 비슷해. 왼편에 보이는 그림은 전혀 그림이 겹쳐지지 않았고 한쪽의 도형이 육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오각형도 인식을 하지 못했고 양쪽에 겹쳐 있는 것도 잘 모르게 됐고요. 지금 오른편에 그린 그림도 보면은 일부 도형을 사각형으로 좀 삐뚤삐뚤하게 표현을 했어요. 겹치는 부분을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도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도형도 그려야 되고 겹친 것도 잘 표현해내야 되는 만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고요. 평소에 내가 어떤 그림을 본다거나 사진을 볼 때에도 좀 구도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는 것도 치매 환자분들께서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 지각 능력들을 길러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